천만 검찰개혁 촛불 시민이 보내는 사법적폐, 검찰개혁, 언론적폐, 청산 최후 통첩문. 국민의 통제받지 않은 검찰 내 소수의 엘리트 우월주의는 천박한 구시대 유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검찰 국가로 회귀할 텐가? 우리 1천만 촛불 시민은 조국 장관과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엘리트 정치 검찰과 언론 그리고 한국당에 의해 한 가족의 인권이 무차별 짓밟히는 것을 보고 치를 떨며 골기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과 의원을 선출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위임한 장관 인준 임명 절차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려 했다. 이는 오만과 폐륜이며 민주주의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합의전 31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별건 수사 등을 수시로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 또 검찰은 인사청문회 중 조국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밤 11시에 졸속 기소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 검찰화를 부추겼고 검찰과 언론과 함께 한국당의 음모와 음해에 적극 야합했다. 이들의 음모와 음해가 결합해 최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진행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캠페인과 친일 적폐 청산 정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카더라식 의혹과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 검찰, 언론이 연합해 조국 후보자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는 매우 강하지만 몹시 부당한 압력을 가해왔다. 이번 수사는 조국 장관이나 부인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수부의 인지수사도 아니다. 구구단체와 한국당의 통상적인 고발건이다. 이런 경우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야 하는 사건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배당해 검사 수십 명과 수사인력 150여 명을 동원해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주변인까지 탈탈 털었다. 검찰은 장관 임명 후에도 40여 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검찰은 국민 전체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장 원본 하나 찾겠다며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무소불위의 우세를 과시하듯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었다. 검찰은 70년간 기득권 세력과 재벌, 제식구들의 온갖 비리 수사는 흐지부지 덮었다. 검찰은 힘없고 빽없는 다수 국민, 노동자, 서민 등은 가혹하게 수사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천안함 침몰, 각종 고문 사건, 간첩 조작 사건, 식당 종업원 납치 사건, 특정 정당 수사, 구구 세력 폭력 사건, 김학의 성잡대, 성접대, 장자연 사건, 사법 농단 사건 등을 예면했다. 그 결과 정부기관 중 신뢰도가 최하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뿐인가? 최근에는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수차례 연속 고발된 바 있고 구체적인 불법 비리 혐의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시 비리, 성적비리, 사학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더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정의는 사라졌고 편법과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 검찰은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악의 축이 됐고 가장 먼저 척결돼야 하는 적폐의 상징이 됐다. 우리 국민은 묵묵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다수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하고 누구는 체벌하고 누구는 흐지부지 덮어버리면 이게 나라인가?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가 재벌과 유착되고 특정 정치 세력들과 유착되고 특정 이념 세력과 유착돼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권력을 입신양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법치 국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검찰 독재 국가에 불과하다.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16년에서 2017년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이번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최근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 공권력 남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뼈에 사무친 관료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응집돼 폭발한 의분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검찰과 언론 모두 각골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천만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개혁안, 국회 상정된 검경 수사권 공수처 설치법, 법무부 장관 개혁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1700여 건의 국민 제안, 국가인권권고안 등에 대해 저항이나 모사를 중단하고 한골 탈대의 정신으로 응하라.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과잉 물타기를 즉각 중단 종결하고 심각한 입시비리, 사학비리, 채용비리, 뇌물비리 등을 자행하거나 비호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갖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철저히 대대적으로 수사하라. 둘째, 집권 여당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민주당은 신속 처리 법안 의 상임위 심사 180일이 종료된 10월 26일 이후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고 표결 처리하라. 셋째, 거대 제1야당 한국당은 회류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하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한반도 평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과 체포주를 운영하는 특정 구구 폐로운 종교 집단과 영합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무책임한 자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공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산적한 민생법안, 서민경제 살리기 법안, 노동 존중 법안,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전념하라. 넷째, 제4의 권력 언론은 권력 탄압과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 작태를 중단하고 기자들은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정론 직필에 나서라. 우리 국민은 언론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언론사 사주는 공공재를 악용해 권력을 탐하지 말고 언론사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라. 기자는 사주의 탐욕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말고 기대기에서 벗어나 제4의 권력의 주체로서 품위 있는 기자로 오로지 진실과 공익에 기반한 참된 기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다섯째, 조선일보에 특별하게 경고한다. 가짜뉴스와 매국 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
검찰이 관료적폐의 중심이라면 언론적폐의 중심은 조선일보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국익을 놓고 첨예하게 대결할 때 일본 어판에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돕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반인륜, 반국가 행위임을 깨닫고 즉각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아울러 매국 조선일보의 폐간을 막기 위해 광고, 협찬을 서슴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 광고주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호소한다. 조선일보에서 당장 손을 떼라. 우리 민족과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2의 거대한 촛불이 곧 조선일보 분사를 비롯해 광화문 전체를 뒤덮게 될 것이다. 우리 검찰개혁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고한다. 우리 국민은 이제 돼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필요할 때마다 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민주주의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게임의 룰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제 위정자들에게 속지 않고 부패와 관료에게 속지 않고 탐욕스런 재벌에 속지 않고 기자, 언론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켜야 할 사람을 떠내보내고 가슴 치며 울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공권력에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재화를 함부로 강탈당하며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소중한 것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지킬 것을 반드시 지키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자한당과 조선일보와 친일파가 없는 세상으로 활짝 열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서초에서 광화문에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더 밝고 더 크고 더 웅대하게 더 도도하게 촛불을 높이 쳐들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이제는 울지 말자. 이번엔 지키자. 우리의 사명이다. 시즌1을 마치며 천만 검찰개혁 서초대첩 참가자 일동. 이상은 제가 그 서초대첩 최후 통첩문 전문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새겨서 듣고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요. 그 다음에는 제가 황교관 시인의 우리가 혁명이 됩시다 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혁명이 됩시다. 황교관. 부정과 협잡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습니다. 퇴락과 원한이 도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을 막아 해먹고 납품 비리로 해먹고 뇌물받아 해먹고 설계도면 바꿔서 해먹고 여기서 한 웃음 저기서 한 보따리 이런저런 세금 올려 또 뜯어 먹었습니다. 자식이, 친구가, 종교가, 정당이, 비선이, 참모가 몰래 빼먹고 적당히 구워먹고 뒤집어서 해먹고 남는 것 버리는 척 한 번 더 삥땅을 쳤습니다. 1년 내내 지은 쌀을 후려먹고 계약직으로 하청에서 재하청, 용역의 알바를 통해 아예 대놓고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저들이 이렇게 해먹자 교회가, 문학이, 대학이, 언론이, 노동조합이 함께 해먹었습니다. 말은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기도는 현금과 교환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리석은 양을 사육하는 집단 농장이 되었습니다. 참바다에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빠져 죽어도, 밀을 가꾸던 농부가 물대포에 맞아 죽어도 구하지 않았고 명복을 빌지 않았고 차라리 귀찮다는 듯 더러운 침을 태태 뱉었습니다. 이 땅에서 빨리 꺼지라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퇴근길에 쓴 술이나 마시며 그저 목숨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식에게, 애인에게, 늙으신 어머니에게, 마침내는 낯선 여성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주먹질을 해대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썩어갔습니다. 누가 어떤 집단이 어떤 실업의 아들놈이 한 짓인지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우리 영혼의 폐소를 무단방뇨했는지, 누가 우리 정신에 역겨운 바이러스를 설치했는지 우리는 속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저들이 지난 10년 동안 부수고 깬 자리에 군함을, 미사일을, 괴물 같은 송전탑을 세우고, 저들이 지난 10년 동안 공장문을 노동자의 허락 없이 닫아걸고, 저들이 지난 10년 동안 쪽방에 사는 우리의 이웃을 굶겨 죽이고, 저들이 지난 10년 동안 가르고 분류하고 추려내고 시위를 더럽힐 때 우리는 청맹관이었습니다. 알아도 그냥 버러지였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그것들을 우러러 봤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비겁했고 구차했습니다. 지난 10년, 저들이 더럽혀 놓은 지난 10년, 아니 그 이전의 수십 년, 수백 년을 쓸어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석양을 걸어가는, 동시에 홀로 휘파람을 불고 홀로 고요에 휩싸이고 홀로 책을 읽는 시간을 이제는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함께와 홀로가 뒤섞인 새벽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산 시간을 영영 떼어내고 사랑과 자유가 정오의 태양처럼 가득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반짝이는 강물과 정지가 몸에 밴 잎사귀와 가난하고 따뜻한 밥상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저들을, 지난 10년을, 구태를, 탐욕을, 부정을, 부정이 낳은 부정을, 그 부정의 또 다른 부정을, 넘쳐나는 저 거짓 웃음을 깨끗이 몰아냅시다. 깨끗이 몰아내고 깨끗해질 때까지 몰아냅시다. 깨끗해져서 다시 비바람이 울 때까지, 깨끗해지다 못해 강물이 철철 흐를 때까지, 우리가 밤하늘을 뒤덮는 상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혁명이 됩시다. 황규관님의 우리가 혁명이 됩시다. 시였습니다. 제가 작년 한번 읽었고, 매년 한 번씩 읽습니다.